이번엔 빈손으로 안 간다 이제. 베스는 무조건 잡아갈 거야. 뭐든지 잡아가야지. 뭐라도 잡아가야 돼 지금. 저희는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퇴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식성 외래어종인 베스가 어느새 들어와 토종어류를 마구 잡아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어종 베스. 토종어류의 치어나 알, 물풀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인데요. 암컷 한 마리가 26만 개의 알을 낳고 치어 생존율이 90%가 넘어 전국의 강과 저수지를 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쫓아다니는 전문 퇴치팀도 있습니다. 무려 11년째 베스 잡는 전문 헌터들. 이들과 함께 병만족이 베스 토벌에 나섭니다. 얘기하는 이게 이제 어창인데요. 예. 이거를 당겨보시고 연준적이 그렇죠. 이건 거두어지기 전에 알아보시죠. 네. 행성댐. 행성댐. 뭐 행성호. 멋있다. 여기서 네. 할 거예요. 네.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하세요. 바닥이 뻘입니까? 뻘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수심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수심 여기 한 5m까지는 들어가죠? 네네. 리얼 헌터들이잖아요. 이분들만의 또 사냥법도 좀 배워보고 싶었고. 아까도 못 잡았는데 지금도 못 갖고 가면은 저녁에 뭐 먹냐 이런 느낌.